Family. 이진이 구렁각시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 50마리 어떻게 할 거야? 야 이거 삼계탕 50마리 이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아니 한꺼번에 다 끓이나? 할 수 있어. 저기 현준이 형, 형 요리 좀 하세요? 요리 잘하죠. 아 그래요 형님? 네. 혼자 오래 살았잖아요. 형님 네. 여기 저 하숙하러 오신 거 아니죠? 네? 형님은 지금 거의 아까 저 계곡에서부터 거의 하숙생처럼 계세요. 형님 네. 요리하고 싶어. 아 진짜요? 이거 삼계탕을 어떻게 하나 근데 삼계탕 잘 아! 우리 시연님이 1등이시지? 아, 시연이가 시연이가 하는 대로 아 맞아 줄 잘 섰잖아 우리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 시장 가서 황기랑 황기 사와야지 황기 아 이거 안에 넣을 거 시연님이 시키시는 거 저 우리 윤종신 씨가 다 한다고 하거든요 네, 잘 시키는 거 시장으로 보내버리세요 아니 왜 네, 시장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래, 그래. 보조 아이디 그래 종신 오빠 당첨! 당첨! 일단 먼저 나가 계세요. 아 빨리 나와요. 아, 나오시라고요. 어 나 제 마음에 안 들어. 아, 나 진짜 막시려. 아 저렇게 바로 말 바로 바꿔. 오빠 오빠 누구랑 가고 싶어요? 너랑은 가기 싫다. 형 이 형이 잠깐만. 저 형 사람 볼 줄 모르시네. 근데 오늘은 집안일도 많아. 이거 오늘 말이 다 하면은 제가 한 명 뽑아드릴게요. 누구? 혜진아. 아 그런 거야? 혜진아. 너만 여인지 혜진아? 왜? 저기 무슨 고민이니? 아 아니요. 아 이거 시차 적응이한테 피곤하네. 종국이 눈에 왜 이렇게 들어오지? 어? 종국이 눈에 들어와. 왜 내가? 아 얘가 요즘 은근히 그런데 형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아 나 되게 많이 나갔어. 한번 형님 종국이 데려가갖고 따끔하게 그 버릇을 고쳐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동감합니다. 네. 제 의견 찬성하시는 분도 오른손 들어주세요. 종국 일로 와. 일단 앉아 종국아. 그래 저 종국아 갔다 와. 우리 형은. 아 네 저기. 오빠 딴짓하지 말고 빨리 와 가서 사서 뭐 사오라고? 황기하고 황기 엄나무 아 황기는 우리 혁인데 어 그러니까 아 혁이 황기 시키신 분인가요? 혁이 저기 보내면 되는데 앞산에 아아 황기 생각나네 자 황기 가져왔습니다 황기 시키신 분 혁이야 제 우리 제 저기 형 나 여기 있어 아니 아니 저 혜진아 혜진이 네가 제일 말 들을 것 같아 꼭 사와야 돼 저거 자꾸 뭘 사오래 저거 자꾸 뭘 사오래 저형 혜진이가 애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아 변명이 심해요 제가 알았어 자세가 제삼각이야 해봐 근데 뭐뭐 넣는 거지 물속에다가? 물속에다가? 찹쌀 찹쌀 배추 인삼 찹쌀은 어딨어? 야 근데 도마 그러니까 슬리퍼가 없어 나비야 나비야 아 넌 고양이 키우는 거야 효리는 말이야 이건 칫솔 같은 걸로 하는 거야 아 칫솔 야 김수로,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혜영이야. 아 뭐 하고 있냐고 내가. 아 마늘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심지어 수전증까지 있어. 아이고 형 같이 하자고 좀 얘기 좀 해주시오. 안에 도마 하나 더 있더라고 가져와. 안에 도마. 도마를 뒤집어 놨잖니. 아 주제? 백숙은 마늘이 제일 중요해. 그러네. 마늘인데? 야, 왜 아무것도 안 해? 할 거예요. 아,
먼저 하고 계세요. 야 근데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진짜 무슨 리조트 같아 여기. 야 재석아. 예? 효리 말길 잘 못 알아듣냐? 효리야? 어.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형님. 아니 보청기 같은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아니 이걸 이거 하라고. 알았어요. 형. 고양이 아니, 감시하고 있잖아요. 감시 안 해도 잘 놀아 혼자서. 여기서 제일 잘 노는 고양이를 누려 안에 간다고요. 닭을 노린단 말이에요 얘가. 됐어 안 노려. 얼른 와서 좀 해. 알았어요. 밥 응? 먹었으니까 갈게요. 어서 와. 맞았어. 오케이. 수로야 이거 예. 저 닦아가지고 와. 아 그걸요? 응, 닦아. 잠깐만 근데 형. 응. 원래 밤을 물에 씻어요? 안 씻지. 더럽잖아. 씻어야지 먼지. 근데 밤이 아, 그래. 물을 먹으면 맛이 없잖아. 누가 그래? 아니 더러운 거보다 낫지 않아? 진짜 요리 잘 하시는 거죠? 나만 믿어줘 진짜 맛있게 할게. 이거 언제 다 해요?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빠 얘네들 보고 1년을 줄을 서라 그래 아니라, 배를 벌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씩 먹자. 맛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어머님들 드릴 거라. 정성이 들어가야지 정성이. 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 넣지 마 그럼. 네. 아 그럼 복잡하게 봐. 맛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아이 맛도 있고. 맛만 있어도 생계탕인데. 안돼 안돼 그냥 넣어. 오빠 빨리 넣어요. 알았어. 오빠 파도 넣는 거예요? 찹쌀은 언제 넣어요? 오빠 찹쌀 언제? 잘 만들고 계세요. 저 좀 놀다 올게요. 어딜 놀다 와? 한한테 어디 가? 가자. 저도요? 어디 가는데? 가자. 야 시원아 너 어디 가? 나 좀 놀다 올게. 그동안 다 해놔요? 어디로 나와? 가자. 나 찹쌀 넣어라 그냥. 나 데려가면 안 돼? 어디 가? 깨끗하게. 어디 가? 안 가. 아니 여도 맞고 커피 흘리면서 할래? 어? 아니 내가 여기서 형 지금 야 효리야. 왜? 내가 남자 막내야 지금 여기. 오빠라도 있어야지. 네. 넌 찹쌀 빨리 넣어. 아 넌 꼬매라. 야 그거 야 꼬매 일로 와. 조신하게 야. 앉아서 꼬매. 어서 야 빨리 와서 꼬매. 여기 저 댕거. 수로요. 고만 씻고 이리 와. 야 많이 남았어. 야 튕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야 그거 왜 다시 넣어. 야 수로야. 여덟 개. 이게 여덟 개 씻었어? 야 좀 와라 수로야. 28. 어 등치도 큰 애가 울면서. 커피 진짜 흘려줘. 어? 나중에 이런 거 다듬지 말고. 야! 빨리 움직이라고 그래요. 왜? 야, 수로야. 야, 빨리. 아이, 저 터지고 울지 말고. 빨리 야. 어서 와. 아이고, 배. 어서. 아이고, 웃겨. 아이고, 웃겨. 아이고, 배꼽이야. 형,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오빠 너무 크게 웃지 마. 현준 오빠 가면 오빠 맞는다. 어? 야, 현준이 왜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으면 돼? 야, 너 요거라도 그러면 하고 있어. 뭐야? 이거. 네. 오빠 왜 이렇게 급해요, 마음이. 너무 배고파서 그래. 어? 아, 너 야, 너 이제 이루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 나이도 2%들만. 나 31밖에 안 됐어요. 31 때 부러졌어 난. 큰일 나. 정말 내가 31살 때 일본에서 촬영하다가 양갱? 양갱 안 딱딱하잖아. 그거 먹다 부러졌어. 이가? 야 그걸 먹다가 왜 이가 부러져? 그건 나이랑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빠가 무시한 거죠. 아니야. 그런 거 이루 큰일 나. 그 튼튼한 다리를 밀어 그 겁치는 비물을 믿어 오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야 그게 뭐야? 효리야 그게 뭐야? 왜 연결해서? 야 그렇게 연결하면 어떡하냐? 야 망국기도 아니고. 이거는 비가 안 좋나 봐. 아까 물. 응? 물에서 놀아가지고. 야 수로야. 야 수로야. 아니 체격도 네가 나보다 크고. 어 네가 어리잖아. 그래요. 해봐. 어? 아니 손을 걸쳤는데도 똑같니? 아니 저 들었어요. 알았으니까 물 가서 혼자 가서 기어와. 이거?
딱. 야, 어, 양동이를 가져가야지. 이렇게 음악을 맡기고 저기 오빠 바로 저기 하나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아, 먹으면 야. 되지. 야, 양동이 맞지 말고 빨리 해와라. 아니, 요만큼씩 가져와, 왜? 아, 형. 너 이게 여기부터 양이 정확한지를 봐야 된다니까. 아, 나 얘 참. 아니,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왜 그렇게 많은데요? 쟤네들을 봐, 쟤네들을. 아. 쟤네들을 봐, 쟤네들을. 야, 니네 어디 갔다 왔어? 완전 속았어. 왜? 이거 봐. 방울토마토랑 나 옷 다 뭐야, 뭐야? 어? 오이랑 방울토마토랑 봉숭아 물 드리려고 꽃다 왔어. 네. 잘했다. 오빠들 오늘 새끼들 때문에 다 물 들어 준비. 야, 우리 봉숭아 물을 왜 드려 우리가? 오빠 지금 첫사랑이 이루어진대. 야. 오빠 천으로도 될까지 갖고 있으면. 오빠 저 먹고. 야. 너 이거 불 켜봤잖아. 왜? 켜봤죠. 목이 물렸어? 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빨리 와봐. 피곤한가 보다. 어서. 장작을 넣으셨어요? 뭐? 장작 넣었는데? 오빠 아이, 종이 아, 아니 누가 오빠. 나무에 불을 붙여요 형. 종이에다 붙여갖고. 아 형이. 아니 뭐야 형.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형이 완전 초보구나. 아니 뭐야 이거 향 피우는 거지. 향 피우는 거. 어. 아니 전혀 형. 불을 전혀 못 붙여 여기. 아, 나무에다 불을 붙여. 에이 아, 형. 아 나 형 진짜. 윤담 종이에 불을 붙여요. 아 형님 절로 가 계세요. 아 형 절로 가요. 아. 도움이 안 되네 보기보다. 아니 스케치북이나 뭐 신문이나 이렇게. 아 형 이러시면 안 되죠 형이. 아 형 불이 날 길로 와요. 아 진짜 형 진짜. 아니 나 야 깜짝 놀랐다. 처음 봤네 게스트 중에 나무에서 불. 남의 신문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아니 나 이건 천이 형이 무 비녀로 당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나무까지 이러고 있다. 불이 붙어요. 형이. 멀리서 한번 보세요. 형이 어떻게 하고 계셨나. 어떻게 되는데? 아세요 형, 물 물 좀 더 길러보세요. 물 다 됐어. 아 형 아까 여기까지라며. 아니야 아니야. 꽉 차면 맛없어. 아니 또 왜 진짜, 진짜 이제 넣으면 돼. 야. 넣으면 돼. 아 형아 이게 뭐예요 아니야, 물이. 아니야 더 참으면 안 돼. 냄비가 왜 커요? 넘쳐 넘쳐. 아니 냄비가 왜 크냐고 형님. 그러게? 여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우와. 이건 뭐야. 진짜 효리답다. 어? 형 그냥 넣으면 돼요? 아 그럼. 어? 왜? 왜 의심해 자꾸? 응? 어? 뭐 다 줄이 다. 야 이거 근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데? 다 엉켜가지고. 형. 얍스 형. 그걸로 한 아예 소심하게 그게 뭐예요? 아 참. 형 스케일이 왜 그래? 아니 이거 컵대지 그거 형 조그만 걸로 그게 뭐야? 나 붙어주자 그런다. 이거는 내가 한번 부셔볼게. 알았어. 아까 그거처럼. 준준이 형. 배워가지고. 이거 불을 피운 다음 이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아니야 금방 다 될 줄 알았지. 야, 이거 좀 할게. 여보세요. 네. 이거 좀 할게. 야, 이거 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여기가 할게. 형 빨리 하세요. 전화해야 되지? 이거 아직 야, 나 야, 죄송합니다. 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게 뭐야? 무슨 일 이게 돼요? 아니. 아니, 그리고 자연 상식이지. 이거 불을, 불을 위로 해야 이게 불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종이가 타죠. 야, 대성아, 그렇게 형이 안 했어? 야,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했어? 야, 이걸 봉화 아저씨, 이게 봉화, 이거 올림픽이에요? 죽겠다. 형님 보세요. 야 잠깐만 야. 이 자세 보시라고 형님. 이 포핸드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야. 네, 이렇게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른다고. 됐다 여기도 붙었어. 어, 붙었어. 예. 아 이게 호박이지. 이게 호박이지. 오이. 형 이거 지금 호박이라고. 야 이거 호박이라고? 아 이거 호박이라고요? 이게 호박이라고. 아니 그걸 호박이라고 어떻게. 형 이거 오이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야 대성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와. 아니 진짜 우리가 왜 이렇게 고. 유치원 다시 다녀 시간 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 야 그림을 그려도 호박은 형 이렇게 그리고 이건 오이. 아 진짜.
난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너 눈빛이 제일 선한 줄 알았거든?